손흥민 손가락 탈구됐는데 웃으면서 물병놀이한 3인방은 대표팀 탁구 사건으로 인해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가 됐는데 다음 날인 요르단과의 4강전 당일날 그라운드에서 3인방이 물병 세우기 놀이를 해버림. 이 3인방은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이었고 드라마틱하게도 이 물병놀이한 3인방이 탁구를 치려다가 주장인 손흥민과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것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기 당일날에 저러고 노는 게 말이 되냐와 차라리 축구 접고 탁구 선수로 전향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음. 그랬어야 되냐? 얘는 그러면 안 됐어. 다음은 경기 중 손흥민에게 대놓고 패스하는 이강인. 당시 상황은 대표팀 탁구 사건 다음 날인 요르단과의 4강전 경기에서 경기 중 손흥민이 자신에게 볼을 패스해달라고 손을 들었는데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수비수가 4명인데 그 상태에서 슈팅을 날린. 그 다음 장면은 황인범이 측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하라고 손짓을 했는데 말 안 듣고 수비수 쪽으로 달리다가 황인범에게 패스했는데 이게 뺏겨버려서 0대1로 만들어버리는 쐐기골이자 실점으로 이어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한 이유는 경기 전날 탁구 사건 마찰 때문일 가능성이 큼. 그런데 아무리 싸웠다고 하더라도 국대 경기에 아시안컵 4강전인 만큼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언자 덜덜. 아니 혹시 어제 싸웠어?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